와, 진짜 오랜만이다, 인스타 라이브. 안녕. Hi. Hello. 너무 오랜만인데? 혹시 에어컨 그렇게 잘 닮은 햄스터네? 토끼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토끼 햄스터니까. 토끼 햄토리 햄토리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짠. 일단 유진짱 해피 버스데이 땡큐. 고마워요, 축하해줘서.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0812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생일 카페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받은 선물들 다 이렇게 차고 왔어요. 귀걸이도 주신 거고요. 머리핀도 주신 거고요. 이거는 전에 주신 목걸이고요. 팬분이 주신 선물들. 짠. 유진짱, 오메데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해피 버스데이. 그거 할까요? 같이 생일 축하. 혹시 지금 앞에 이거 보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생일 축하. 자, 같이 합시다. 아이스윙스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노래 불렀죠? 안 불렀지, 사실? 괜찮아. 자, 그러면 소원을 빌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얘 볼살 봐. 짱이야. So cute. 진짜 닮았어.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 항상 생일 때마다 그거 있잖아요. 멤버들이 함께 해주는 그 뭐지? 컨텐츠? 오늘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멤버들이 저의 리즈 시절을 뽑아줬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리즈 시절은 항상, 아, 죄송해요. 맨날 이렇게 하고 죄송하대. 한번 그러면 보고, 뮤비 조금씩 보면서 제 리즈 시절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잠시만. 여기부터 리즈 시절이었던 거예요? 버블팝. 헐. 아니, 이거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때 리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때 머리 묶었을 때 눈을 안 잡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게 아쉬워서 리즈 좀 조금은 탈락? 다른 더 괜찮은 영상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두표 나왔어요? 여섯 명 중에 두 명이 버블팝을 뽑았어요? 아, 한 사람당 두 표씩 했는데, 두 표가 나왔대요, 버블팝. 뭔가 애들 와다다는 안 뽑았을 것 같은데? 이때, 그때잖아요. 저희 1위 했을 때.
벌써 3년이 지났다고요. 와. 호랑이 헤라 머리끼리 저는 이거 얼굴은 마음에 드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버블팝이 조금 더 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귀걸 통해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와다다보다는 버블팝? 네, 뭔가 팬분들이 오랜만에 딱 만나도 희진아 버블팝 해주세요 이런 팬분들이 많아서 버블팝이 조금 더 위인 것 같습니다. 와다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멤버들 중에 와다다 뽑은 사람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어요? 오 진짜? 오 진짜? 아 두 명, 오 신기하다. 그러면 다음 거 봐도 돼요? 업인가? 아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오. 이때는 앞머리가 있었죠, 저희 시스루? 아, 저는 사실 갈릴레오 때 저를 좋아합니다. 갈릴레오랑 슈팅스타를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얼굴에 버블팝을 했으면 정말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때 좀 저는 이거 저는 투표하면 이거를 투표할 것 같아요. 있어요 멤버들 중에 갈릴레오 두 명? 아, 오 신기하다. 둘 이렇게 있네. 여러분들은 제 리즈 시절이 언제였어요? 또 있나요? 아 슈팅스타! 어? 어떡하지? 심지어 나 이때 좋아해 이지켓. 일단 이때는 진짜 노래도 너무 좋았고 스타일링도 저 진짜 너무 멤버들 다 이뻤고 슈팅스타는 모든 멤버가 리즈였던 느낌이에요. 너무 저는 슈팅스타 1등.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걸 봤을 때 제가 투표 두 개를 한다면 슈팅스타 갈릴레오 이렇게였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있나요? 더 있어요? 어? 아 잠시만 죄송한데요 1위가 바뀌었습니다. 보자마자 바뀌었어. 저는요 노래방에 이게 있거든요. 르보야지가 저는 노래방에서도 르보야지를 불러요. 춤도 너무 제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나중에 솔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르보야즈 1등. 갑자기 아까까지 갈릴레오 너무 좋고요 스티스타 너무 좋고 했는데 여러분 봐주세요. 갈릴레오 아 갈릴레오가 아니라 르보야즈. 일단 노래도 너무 좋은 게 노래 자체에서 치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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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자체가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새로웠고 신선했고 그게 우리 노래여서 너무 좋았다?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키플러 노래 중에 이거 1등을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나요? 더 있어요? 아 점점 바뀌는 거 아니야? 다 좋아요? 아 미안. 퀸덤이면 퀸덤 무대에서는 뭐가 제일 좋냐면 더 걸스 때 그때 스타일링이랑 모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 더 보이즈도 두 개 다. 또 뭐가 있나요? 어떡하지?
enjoy. 저는 여기서 Are you sure? Are you serious? 그 사비 부분에서 갑자기 빨간 조명으로 바뀔 때 땅! 이거! 이 부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이 직캠을 많이 봤어요. 조명이 바뀌는 순간도 알 정도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얘 1등 할까? 그리고 여기 나의 소비자발 로고. 여기가, 아, 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비 부분에서 조명 바뀌는 그 부분이랑 그 나의 소비자발 로고원이랑 이 부분에 제가 진짜 많이 돌려봤을 정도로 그 마스크 안무도 너무 좋고요. 이때 그 스타일링도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할게요. 1등 마스크, 2등 루보야지. 루보야지는 왜 2등이냐면, 어, 뭐야? 풍선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풍선이 생기나? 신기하네. 아무튼, 저는 루보야지가 저희가 안무를 이틀 배우고 쇼케이스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쪼치캠에서 아쉽지만 생각이 많았던 느낌이라서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2등으로 하고 노래는 사실 제일 좋아요. 또 있어요, 엄마가. 아이가 M 카운트 다운 때 업. 이날 착장 너무 좋았어. 저는 업 직캠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느껴서 너무 좋아요. 3등? 아까 무슨 갈릴레오 슈팅스타 리즈라고 했으면서 지금 1, 2, 3위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 이날 괜찮네? 여러분 봐주세요. 저의 27살 때의 모습입니다. 아, 저는 다른 직캠이면 모르겠는데 이 직캠이라서 이따가 순위를 정할게요.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하나를 보고 차라리 생각을 해야겠어. 언니 생일 축하해요. 내일은 저도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마지막. 아니 근데 와, 하이 보이. 하이 보이일 줄 몰랐네. 저는 모르겠다, 못 고르겠다. 일단 하이보이인 애들도 있었어요? 투표 결과 한번 보고 싶은데. 오, 일단은 멤버들이 뽑은 저희 리즈 시절을 알려드릴게요. 팅은 버블팝 마스크 얘기를 했고요. 어, 그래. 채연이는 갈릴레오 슈팅스타. 오, 그랬을 것 같아. 다현이는 와다다 갈릴레오. 오, 진짜. 카루 와다다 루보야지. 오, 희애가 버블팝 하이보이. 그리고 영은이는 업 슈팅스타. 아, 이렇게 투표를 해줬는데, 오, 생각보다 루보야지가 없네. 아니 왜냐면 루보야지 맞을 줄 알았어. 그리고 와다다가 있는 줄 몰랐어. 신기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1, 2, 3등을 뽑아볼게요. 아까 봤던 거 그대로. 저는 1등은 마스크, 2등은 이거 하면 풍선이 되나 보다. 2등은 안 되네.
2등은 르보여야지. 3등은 하이포이라고 하면은 타이틀이 하나도 없는 건데 뭔가 좀 타이틀에서는 슈팅스타 갈릴레오지만 저 직캠으로 봤을 때 1등 마스크, 2등 르보야지, 3등 하이포이로 하겠습니다. 채연이가 언니는 모든 활동이 리즈였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채연은 유진한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안녕. 안녕. 오랜만이죠. 이따가 우리 셋이 밥 먹기로 했어요. 맞아요. 저녁이지만 브런치 먹으러 오기로 했어요. 저녁 뭐 어때? 리즈까지 그거 봤어. 리즈 시절. 제가 뽑은 거 뭔지 알아요? 너가 그랬어요? 뽑은 거 하이포이. 맞아. 르보야지. 어? 아니었나? 버블팝. 아니 왜냐면 희애가 버블팝을 좋아해. 진짜 좋아해. 영은이는 업이랑 뭐였지? 스팅스타. 스팅스타. 나 뭐 뽑은 줄 알아? 르보야지. 맞춰봐. 맞지. 르보야지. 3등까지 뽑았어. 3등까지? 르보야지 갈릴레오. 하이포이 하나 틀렸어. 뭐야? 하이포이 틀렸어요? 갈릴레오 틀렸어. 갈릴레오. 하나 뭐예요? 르보야지 마스크. 마스크. 맞아 맞아. 뭐야? 하이포이. 하이포이. 근데 타이틀은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근데 왜 그랬어? 안녕. 지금 연습을 하다 와가지고. 예뻐요. 예쁜데요? 이거 갈라봤어요 안에? 배 아. 갈라봤어요?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하지? 아, 궁금하긴 해. 커팅 시기 있었네. 내가 전부 다 초코. 아니 나는 딸기. 맞아. 나는 초코일 것 같은데. 아니면 레드벨벳. 난 초코. 초코 아니면 초코? 응. 레드벨벳? 레드 빨간색. 레드벨벳 아니면 딸기. 자 한번 해볼게요. 언니는? 아 나? 뭐 있어요 또? 나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있을 것 같아. 응? 블루베리? 근데 진짜? 만약에 진 사람 두 명은 진 사람이 봤어 밥상이 그럴까? 아니야 이거 어때? 그래요. 밥 먹자 할게요. 하나 여러분들도 같이 보일 수 있게. 아파. 자 마지막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아 칼리트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거는 됐어. 이제 할게요. 시작. 블루베리. 아니야 레드벨벳인가? 레드벨벳인가? 맞아요? 잠시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레드벨벳이다. 레드벨벳? 맞죠? 아 맛있겠다. 어떡해. 어 그거 그렇게 많은 거 어머 왜? 반 다 갈라? 어떡해. 아니 보여주려고 안 해. 아 갈라봐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 여러분 아니야 레드벨벳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밀면 진짜 이렇게. 어, 이쁘다, 이쁘다, 안에. 아, 크림치즈네.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됐어. 생각이 들었네. 맛있겠다. 단면이에요, 여러분. 아, 근데 진짜 이뻤어. 아, 아까 사진 찍었네. 이거 귀 똑 떼서 먹고 싶다. 근데 크림밖에 없을 거야. 먹어볼래? 어떻게 만들었지? 그니까. 많이 짰네, 짧지만 이거. 맛있게 생겼어. 오, 이제 베이컨. 베이컨. 야, 안. 안 줄래? 아니면? 아 여기 숟가락 있다 영훈아. 그래 너 먹어봐. 지금 네. 연습하고 와가지고 당이 떨어지거든요. 어제 저녁에 본 케이크 맛있지 않았어? 맞아 언니, 오늘 반이 생크림. 아 난 이렇게 먹어. 난 생크림 좀. 그러니까 언니대로 먹을게. 어때? 크림맛. 크림맛. 내가 봤을 때 크림치즈 같아. 크림치즈 라즈베리. 아, 일단 밥 먹어야 되긴 하지만 맛있어. 조금만 먹어요, 조금.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야,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디서? 와. 예쁘고. 약간 이렇게 풍선 나오는 거야. 저희 언니 지켜. 저 하면은 양쪽에서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가. 그래서 들어. 아, 그러면 제가 반대로 영은이랑 희의 리즈 시절을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요, 일단 아, 근데 다른 커버곡도 괜찮은 거죠. 영은이 백도어. 아, 뭐 처음에 크크 울리잖아요. 표정이 대박이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 희애는 마스크. 그런 좀 그런 스타일들이 너무 잘 어울려. 러블. 정적인 거. 전이랑 맨날 눈 마주치면서. 맞아. 맞아. 멤버들이랑 눈 마주칠 때마다 재밌어. 맞아. 춤출 때. 아, 잠시만. 타이틀곡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아까부터 타이틀 얘기를 안 하고. 맞지? 수록곡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프라블룸. 아, 그것도 수록곡이잖아. 아, 잠깐만. 이거 지금 팬맨님들도 엄마다가 왜 타이틀이 없냐고. 잠시만. 잠시만. 우리 수록곡이 진짜 좀 높다. 언니 근데 업대 귀여웠어. 업대? 업대. 근데 왜 안 뽑았어? 아니 뽑을 게 너무 많아서. 아, 두 개밖에 없었어 선택권이. 아, 진짜 아쉽다. 언니 그 노란 색깔 뭐 입고 하지 않았었어요? 노란색 드레스 원피스? 아, 그 업대 좋아. 알지? 응. 언제였지 그게? 뮤뱅이었나? 어쨌든 나 그거 좋아했어. 맞아, 뮤뱅. 모르겠어. 자, 이따 보내줄게요. 알겠어. 밥 먹으면서 이제 청년 걸로 해줄게요. 아, 최근에 미스터츄 봤는데. 아! 너무 귀여운 맛이에요. 너무 귀여웠는데? 미스터츄. No, no. 바블바블. 언니의 맨발 투구. 아, 근데 진짜 힐 신고 좀 너무 어려워. 힘들었어. 그 연습했을 때. 맞아. 너무 멋있었어. 멋있었어. 프로였어. 고마워요. 우리 그러면 캡처 타임 한번 할까? 이렇게 언니 먼저 혼자 할래요? 아, 혼자? 아까 얘랑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 그럼 우리가 들어가자. 아니, 하나, 둘, 셋. 그다음 나 혼자 캡처. 오케이. 우와. 이것도? 그것도 돼? 몰라. 막 뭐가 폭죽 터졌었던 거. 또 뭐 있었는데? 아, 이거. 그건가? 근데 팬분들한테도 보이는 거죠? 어. 뭐지? 막 뭐가 폭죽이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까 풍선이었어. 이거였는데 뭐 있었어? 이거. 어? 아, 이거 엄지 나와. 이거. 엄지 나와. 엄지 나와? 응. 이렇게인가? 왜 안 돼? 우리 다 인식이 안 돼. 약간 좀. 약간 뭐지? 엄지가 다르게 생겨서 그래. 나 폭죽 터뜨리고 싶은데. 이건가? 이거 아니야? 아는 사람.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폭죽이 터지지? 언제 터졌다? 그 팬들 보기 진짜 뭐 하는 거지? 얘는 뭐 하는 거지? 칭찬! 팬들한테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아, 오늘 그 생일 카페 갔다 왔잖아. 응. 사실 오늘 연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생일인가? 아닌가? 했었는데 생일 카페 가면서 이제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파티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케이크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케이크? 3개인가? 4개 정도? 케플리야 오랜만에 받겠다. 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빨리 뭔가 하고 싶었어. 아니, 언니가 숙소 들어오는데 선물을 바리바리 들면서 그래서 선물 하나씩 따는데 제가 한 20분이 들어왔거든요. 희야, 너 생각보다 빨리 정리 빨리 했지? 칭찬 받았어. 아니, 뭔가 생일날 혼자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어제 또 우리가 특가를 줬잖아. 맞아요. 12시 땡 되자마자. 그게 저희 둘이 그거였어요. 케이크 담당.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라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촛불 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꺼진 거예요. 맞아.
아, 촛불이? 어, 이제 핸드폰을 열어야 돼. 그게 이제 채연 언니가 우리 잘 들어오고 있나? 해서 열었는데, 바람이 촥!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됐다! 해서 꺼진 거야. 아, 진짜? 또 앞에서 또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근데, 눈치챘어. 눈치챘죠. 맞아, 사실 이제 12시가 되면은 우리가 한다는 그게 공룰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할까봐, 50분부터 그냥 그 영상, 피라미드 게임 영상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축하해줘서, 아, 12시 됐구나! 그때 느꼈어요. 알고 티안나게 50분에 나갔는데, 나. 어, 그래서, 나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생각보다 빨리 나갔나? 아, 진짜 많이. 그래서, 희애가 나한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리 층으로 왔잖아요. 근데 희애가 오면서, 막, 와, 나 들킨 것 같아. 왜? 뭐, 너 뭐 어디 막 이렇게 나갔냐고 물어봐? 이랬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눈치 챘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왜 언니가 눈치 챘을까? 했는데 이미. 난 나가면서, 어? 왜 이렇게 빨리 나갔지? 다른 볼일이 있나? 생각을 했었던 거. 아이, 서프라이즈 하긴 글렀어. 이제 서프라이즈가 안 돼. 나 카루 땐 재밌었어. 하루 때 기억나요? 얘기했어? 일본에서? 아니, 아니야. 자고 있는데. 아, 자고 있는데. 하루야! 빨리 가야 돼! 이거. 맞아, 불렀어였어. 너무, 너무 귀여웠어. 맞아. 영상 올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근데 아, 유진이 언니는 그렇게 뭔가 할 게 없는 거야. 왜? 다 알 것 같아서 언니는. 아, 차라리 내가 자고, 나 사실 너무 졸리기는 했는데, 뭔가. 살짝의 설렘이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귀여워. 살짝의 설렘. 어떤 걸 해줄 수 없었어. 아, 그래?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너무 고마웠어. 아직 생일이 안 끝났다는 사실. 이제 남은 생일은 저희가 보낼 겁니다. 맞아요. 그렇지? 일단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캠플러로서 세 번째 생일인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소원 얘기를 해도 되나? 저는 소원 때 하면서 이 행복이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희 곁에 있어주셨으면 좋겠고 너네도 항상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응. 언제나. 역시 우리 리더. 사랑해. 사랑해요. 왜 안 나와? 언니 저... 마무리 인사 아니 인사하고 천천히 나와요. 저 밖에 있을게요. 알겠어. 응. 우리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바이바이 캠플리아. 안녕. 댓글 조금만 있다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하면 하트가 나온다면서요. 하트가 안 돼. 오 됐어. 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트를.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하면은 하트가 생겨요. 자, 짠! 안쪽으로. 오!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덕분에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하루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안녕.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어.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